time. T place. O occasion. 어떤 시간, 장소, 상황이든 적절한 룩을 찾아드립니다. 당신이 찾던 완벽한 룩, 우리는 TPO 보여드립니다. 사우나가 우리 오늘? 뭐야 이게? 사실 이 복장이 편한 사람들끼리 이런 복장을 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오늘 초면이잖아요 사실. 초면이죠. 처음 봤죠. 뭐 비대면 미팅으로 만나긴 했지만 뭐 같이 이렇게 가운만 입고 이러니까 좋네요. 되게 더 친해지는 것 같고 친근감 있고. 네. 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 출연자분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상태로 부르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개팅 형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섹시한 컨셉으로 방송하고 있는 진자린입니다. 와. 초면, 초면이신데 이런 모습으로 초면으로 뵀어요. 근데 진짜 살짝 너무 민망한 경우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본인을 섹시한 컨셉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정말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질문이에요. 아, 네. 사람들이 저보고 아, 섹시는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의 본 모습을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쵸? 아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를 하려면 TPO를 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PD님한테 TP만 전달받은 상태예요. 자리님께서 O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코로나 학번이라서 한 번도 미팅 같은 거 소개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좀 발상의 전환으로 한낮에 도서관에서 소개팅하는 상황을 제가 한번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소개팅? 도서관에서 소개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약간 해보시지 않았어요? 아, 저 그 포스트잇 종이는 몇 번 받아봤어요. 아~ 그때 설렘 어땠어요? 번호는 없었고 그냥 뭐 초콜릿. 아~ 헬스장에서 있어요. 형은 헬스장에서 누가? 경기망에서 응원합니다 이러고 지나는데. 아, 슬프네. 그래서 1라운드 주제는 한낮에 도서관에서 소개팅을 한다면 으로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저는 오늘 진짜 찰떡인 의상을 내가 갖고 왔구나 라는 아,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자신 있다. 아 그래요? 두 분 탈의실로 들어가주세요. 에이! 에헤이! 자림님은 어떻게 입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리하게 입었는데 잘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얼굴이 날개인 거 옷이 날개인 거? 얼굴을 본다. 그냥 얼빠다. 오 예. 자, 두 분 준비되셨나요? 예. 네. 오, 긴장되는 순간. 그럼 두 분 나와주세요. 와. 아, 늦었다. 아, 도서관 가야 되는데. 아, 도서관 이제 자리 없는데 이 시간에 가면. 아, 버스. 어? 잠깐 이 사람보다 먼저 가야 돼. 이제 내가 먼저 가야 돼. 이제. 오 진짜 잘해요. 진짜 영각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 크림색 그 데님 팬츠로 아, 멋을 내봤고 네. 그리고 벨트 보이시죠? 살짝만 보이게. 아 네. 배는 안 나와 있다. 약간 이 정도를 그 공부할 때 또 상체가 또 편안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니트 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 하면 뭐겠습니까? 이제 공부할 거리. 빼페. 하지만 공부보다는. 자림장을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나의 머리들이 상상들이 담겨져 있죠. 이 백패견에 정훈님은 뭔가 길거리에서 자주 본 그런 룩의 느낌? 진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네. 조금 무난할 수 있는데 네. 그 신발로 좀 간지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또 이게 딱 생각하면 또 데님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데님의 느낌 있고 그리고 이 아가일 패턴이 또 이번에 또 되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일 패턴이 들어간 가디건. 대박이네. 오 뭐야?
거기에 또 대학교 하면 깨뜨릴 수 없는 컨버스. 대학교 가면 어? 컨버스 저도 컨버스거든요. 준비를 잘했어요. 네, 근데 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 뭐래, 저런 모자를 안 좋아하나 봐요. 어. 이건 나는 안 나고. 제 선택은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싶단가요? 오, 뭐야, 오, 오, 오. 뭐야? 상담가의 책임을 받아내시면. 어렵다. 너무 떨려, 지금 너무 떨려. 안 돼. 오빠. 미안해. 죄송해요. 아까 그 룩보다는 이 룩이 도서관과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룩이라고 생각해서 이 착장을 뽑았습니다. 아, 저는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 아무래도 그 TPO를 잘 파악한 제 탓 아닌가. 하지만 또 자리님의 또 마음에 또 잘 들었기 때문에. 역시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죠. 아,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나와주세요. 뭐야? 깜짝이야. 자리님 다시 공부하러 갈 준비 되셨나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저거? 저도 열심히 했었어요. 자리님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저 말문이 막히는데요? 저 뭐라고? 아, 진짜 이거 너무 상반돼가지고.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모잼보님 딱 얘기만 해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옷을 입으니까 더 재밌어? 아니요, 매력이 반감됐어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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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이런 공대생 옷을 입는 사람이 있네요? 체크셔츠. 저는 사실 네. 부담스러워하실까봐 네. 일부러 좀 후줄근하게 입고 나온 건데 이 옷이 되게 매력을 반감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 이거 한 번만 셔츠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 이게 뭐예요? 뭐죠 저게? 이상해요. 지금 저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먹이는 거지! 여자들이 아, 네. 그 같이 이렇게 셔츠 입은 남자가 같이 있다가 어, 걷는다, 걷는다, 걷는다! 숨을 이렇게 걷으면 걷어! 섹시하다고 약간 섹시하다고 약간 저 들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아, 너무 과하게 노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두 번이 국룰이라고 좀. 도서관에 이렇게 입고 가서 네. 주의를 분산시키자. 아, 다른 사람의 공부를 방해하자. 다 경쟁자고 다 상대편이 다 적이란 말이에요. 어... 아, 진짜 1분마다 네. 볼 것 같아. 어... 저는 정말 이 전략이 괜찮은 게 정말 이쪽에 더 눈이 가요. 오... 다른 의미로 눈이 가는 거지만 아, 근데 진짜 그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노잼보님 먼저 하자면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기셨는데 지금 코디하신 옷보다 아까 가운 입으셨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가운을 입고 나왔으면. 근데 또 TPO 쪽으로 봤을 때는 잘 입고 왔어요. 딱 도서관 가면은 아무런 제약 없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딱 그런 느낌? 희순이는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와 무슨 옷을 저렇게 입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개성이 잘 맞아. 오. 다만 TPO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도서관 입고 가면 욕먹어요. 욕먹어요. 아니 몰라 뭐 소개팅을 장난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오, 헷갈리게 한다. 아, 진재림의 선택은? 희순아. 희순아. 네가 낫다. 네가 낫다. 아 진짜로? 아 이게 오빠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 아니에요. 갑자기 겸손해졌어. 진심이 전해진 거지. 대화를 제가 나눠봤잖아요. 휘순이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노잼보님은 저랑 이제 말이 잘 맞는 타입은 아닌 것 같다고 조금 대화해봤지만 느껴져서 휘순이를 뽑았습니다. 야.
아, 저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만 하겠습니다. 아, 기본. 뭐 형님에 비해서 좀 왜소해 보여서 자신감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가뿐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뿌이 뿌이 뿌이! 아, 좋아. 둘이 많이 친해졌다. 둘이 많이 친해졌어. 야, 와, 진짜 이거 진짜 볼거리가 정말 많은 경기거든요. 아, 와, 네. 제가 며칠 전에 PT 상담받으러 갔거든요. 네. 똑같은 말 하세요. 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대모사. 아, 네. 똑같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진짜 기분은 달라요. 어, 진짜 기분은 다르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럼 두 분 나와주세요. 예. 와, 이거. 와, 뭐야? 움직여. 둘 다 근데 검정인데 느낌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요. 와, 같은 검정. 여기는 검정인데 왜 이렇게 튀죠? 자, 저는 운동을 마치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 도서관으로 갔다. 오, 좋다, 좋다. 오. 그런데 앞에서 양아치들이 담배를 피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자켓을 바로 벗고 들어간 거죠. 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오. 아, 운동을 하다가 네. 갑자기 가니까. 저가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이런 남성분 마주치면 땀냄새 날 것 같죠? 오케이! 공격 들어왔어요! 공격 들어왔어요! 자, 자, 자. 운동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끝나고 씻고 탈취제까지 뿌리고. 저는 안 튀게 깔끔하게 편하게, 편한 옷? 벗고 편하, 벗기 편하고. 약간 메이플 스토리에 나올 것 같아요. 전직관. 태곤님은 그냥 정말 잘 입고 온 것 같아요. 완전 다 검정이면 그림자 마냥 칙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찢어진 바지, 저거를 입음으로써 뭔가 포인트를 조금씩 주면서 단정한 그런 옷차림 잘 입어주신 것 같고요. 처음에 태곤님 봤을 때는 와, 이거 도서관에서 입을 만한 룩인데? 괜찮은데? 생각했는데 조준님은 아니 저거를 관종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PT 선생님 정도 되면은 저런 옷차림으로 도서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납득이 됐습니다. 아, 과연 진짜의 선택은? 축구로 따지면 브라질 대 독일! 그녀의 선택은? PT를 받으러 갈 것이냐? 신비주의 그 남자를 더 알아볼 것이냐? 아... 제가 PT를 알아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본! 기본! 조준의 기본론. 아니, 이 포즈 왜 이렇게 웃기지? 연락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 할인 안 해드려요? 아, 네. 다시 들어가 주세요. 이런 피지컬이라면 무슨 옷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뽑게 되었습니다. 살았다. 밤에 고백하러 가는데 본인이 만약에